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깎고 복숭아 병조림 하는 거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황도를 먼저 씻어야 돼요. 털이 있으니까. 과일 씻는 전용 수세미거든요. 씻어왔는데요. 이게 황도인데 껍질이 잘 익었는 거는 껍질이 잘 벗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황도는 껍질이 좀 잘 안 벗겨져서 이렇게 껍질이 잘 안 벗겨지는 황도는요. 황도나 백도가 껍질이 혹시 안 벗겨지면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토마토 껍질 벗기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불려주시고요.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건져낸 황도를요. 이제 얼음물에 식힌 다음에요. 닦아줍니다. 이게 제가 끓는 물에 넣지 않은 황도거든요. 자, 끓는 물에 넣지 않는 황도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기면요 좀 잘 벗겨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좀 잘 안 벗겨져요. 좀 이렇게 껍질이 남아있죠. 근데 이렇게 끓는 물에 넣는 황도는 우리가 그냥 먹기에는 아무렇게나 잘라 먹으면 되는데 혹시 손님 상에 낼 때 예쁘게 잘라내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복숭아를요 이런 식으로 와 버릇이네요. 이것도 그런 다음에요. 이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어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끓는 물에 넣었더니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님 상에 낼 때는 이런 식으로 깎아내야 됩니다. 백도 깎는 법을 해달라고 댓글에 이제 구독자님이 써주셨더라고요. 복숭아를 좀 먼저 깎아낸 다음에 요 시부분에 약간 좀 딱딱한 거 붙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8등분을 내준 다음에요. 이게 황도나 백도는 씨가 같이 이렇게 잘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실 때 요 씨를요 이런 식으로 잘라내줘야 됩니다. 복숭아는 냉장고 보관하는 거 말고 실온에 두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맛이 없거든요. 손님 오실 때는 이렇게 잘라서 내시면 돼요. 끓는 물에 넣고 빼고 예쁘게 하는 게 귀찮으시면은요. 평상시에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살살 깎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두 개 할 때 귀찮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요. 망고처럼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망고처럼 잘라내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먹습니다.
껍질째 먹는 그 딱딱한 복숭아거든요. 이 황도나 백도는 통조림으로도 활용하거든요. 물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황도나 백도로 설탕 넣고 끓여서 황도나 백도 병조림 만드시면 좋아요. 좀 씹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딱딱한 복숭아나 전도복숭아로 하시면 좋아요. 감자 깎는 칼로 깎으면 되거든요. 평상시에 드실 때 깎아내는 법은요, 평상시에는 시가 있기 때문에 자르실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자르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저는 이거는 껍질째 그냥 드시는 거예요. 자, 16등분 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한 바퀴 돌립니다. 실을 중심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돌렸으니까 다시 10자 모양으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데요, 완전히 칼이 씨에 닿이도록 그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더 넣어주면 8등분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8등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가운데다가요, 지금 이렇게 길이로 잘랐거든요.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칼집을 넣어주면 16등분이 됩니다. 를요 비틀어 주겠습니다. 자, 복숭아는요 이렇게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백도나 황도 깎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숭아 병조림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아서요 병조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를 깎아야 되는데 이거를 칼로 다 깎으면 힘들어요. 저는 복숭아는 감자 깎는 칼로 깎습니다. 물론 감자 깎는 칼을 깨끗하게 씻은 거니까 깎으셔도 돼요. 먼저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편하기는 이렇게 가장 편해요. 이렇게 해서 대접에다가 한 대접을 만들어서 병조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다가 물을 500ml 넣었거든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고 복숭아를 한번 삶아내면 끝납니다. 흰색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매실 액기스 만든다고 사놓았던 이게 비정제 설탕이 좀 많이 남아서요, 저는 한 컵 넣습니다. 근데 금방 드시거나 또 병조림 하지 않고요, 금방 드실 분들은 설탕을 줄이셔도 돼요. 좀 안 달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샀던 복숭아는 또 한 개도 안 답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 물이 끓으면요, 이제 복숭아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자, 이제 끓으려고 하니까 넣을게요. 이렇게 냉면기 하면 되죠. 지금 설탕 물보다요 복숭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복숭아보다 물이 많으면 나중에 국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국물이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복숭아랑 물이랑 거의 높이가요, 복숭아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삶기만 하시면 됩니다. 복숭아가 또 익으면은 약간 물렁하게 숨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발발 끓여 놓겠습니다. 복숭아가 지금 끓고 있는데요, 복숭아 속까지 열이 완전히 들어갈 전달될 정도로 막 끓이면 되거든요. 한 3분만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는데요, 전도복숭아로도 이걸 만들어 드시면 돼요. 전도복숭아는 약간 새콤한 게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새콤달콤합니다. 전 한 3분 돼서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히시면 돼요. 그냥 이거 이래 놓으면 나중에는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국물보다 복숭아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히면은 복숭아보다 국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병을 한번 삶아 볼게요. 이렇게 과일 먹고 난 병을요, 이렇게 엎어서 한 2분만 이렇게 끓이면 돼요. 그러면 속까지 뜨거운 게 들어가서 균을 다 죽이거든요. 자, 2분 됐으면 이렇게 꺼내고요, 이렇게 엎어 놓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수증기가 다 날아가서 빨리 마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뜨거운 물에 한 번만 이렇게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에다가요, 약간 미지근하게 식혔거든요. 그럼 병에다가 이제 담아주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는 거 요거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돼요.